아유, 추워, 씨. 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오늘은 집에 또 내려갔어요. 네, 차 타고 내려가는데 휴게소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.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. 공주 밤빵을.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고기 파티를 열어줬어요. 비가 오고 난리에. 근데 다음날 또 비가 오더라고요. 비가 오버러. 비가 오버러고 오려.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. 이게 바로 겨울왕국의 서막이라는 것을. 그리고 집에 온 김에 또 엄마랑 마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 마트는 아주 생선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더라고요. 날씨가 다시 좋아졌길래 아빠랑 이불을 털었어요. 아빠 냄새가 터난다 믿지 못 들어가 봐. 그거 좀 해. 그거 살균까지 되는 거 지금 사왔은 게 스프레이 사왔은 게 그거 뿌려놔. 아빠가 노인네 냄새가 나는데 나한테 노총각 냄새가 난다고 난리를 피더라고요. 자기가 더 쩐내 나면서 말이죠. 나는 향기 나는데. 이렇게 평화롭게 입을 터는 걸 왜 보여주냐면요, 이렇게 아빠랑 이런 추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찍어놨습니다. 여러분도 부모님이랑 동영상 많이 찍어 놓으세요. 나중에 꺼내 보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. 너가 더만 티끌 잡아. 으이씨. 우와, 이씨, 뭐야 이게. 엄마. 일어나니까 겨울왕국이 돼 있었어요. 진짜 눈 많이 왔어요 이날. 이게 무슨 일이야. 우와. 눈 봐라. 미쳤어. 와, 진짜 많이 오죠? 오, 쩔어. 우왕, 우왕. 어떻게 된 거야? 뭔 일이야 이게? 무슨 일이야? 원래 정읍이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와요. 일기예보상으로는 30cm 내렸다고 해요. 온다. 너무 많이 온다. 옥상 못 올라갈 것 같아. 너무 많이 쌓였어. 너무 많이 쌓였어. 우와. 야, 쩐다. 미쳐버렸어. 미쳤어. 우와.
난리 속이네. 어우. 미쳤어. 여러분 이만큼 불 불러봐. 차 다 썰어버렸는데. 이제 부르는가 보네. 한 바퀴 돌고 갔네. 자, 엄마를 데리러 밖에 나가는 중인데요. 와, 진짜 난리였습니다. 엄청났어요. 운전하기도 힘들고, 어우.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논밭이거나 아니면 그냥 언덕인데 다 눈으로 변해버렸어요. 오, 길 얼음구봐. 오. 저녁에 못 나갈 것 같긴 한데. 못 나가. 차가 어거 없어. 아까는 그냥 여기 쭉 밀려가지고. 그러니까. 저기 올라가는 데는 밀려가지고. 못 갈 것 같은데. 난리네. 야, 진짜 시내로 나왔는데도 난리 속이었습니다. 다들 눈을 치우느라 바빠요. 아이 생크림으로 사든지. 제 음력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고 있습니다. 저는 1년에 두 번 생일 파티예요. 미친 거지. 오우, 너무 많이 내려. 마트 왔는데도 난리 속이었습니다. 우와, 어떡해. 미쳤어요, 미쳤어.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이 더 많이 오는 거 있죠? 집에 못 갈 뻔했습니다. 이런 눈이 진짜 쌓인다. 너무 많이 와. 뭐 삿포로요. 응? 이게 뭐 삿포로요, 러시아요. 왜 이러는 거야?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홋카이도인지 모르겠어요. 야, 진짜 많이 내리네. 지금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? 조금만 늦게 들어왔었으면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. 야, 눈이 기가 막히게 오네. 한방눈. 한방눈.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엄청나게 쌓였어요. 기동차게 쌓여버렸네. 기동차게 쌓여버렸어. 이거 봐봐라. 이야. 우와. 한 뼘, 한 뼘 쌓였어, 한 뼘. 눈이 되게 굵고 조용하게 내리길래. 잘 나오네. 포토 타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. 이럴 때 사진을 박아놔야 돼요. 진짜 레어템이잖아요. 장가! 봐봐. 이리 와. 여기가 제일 잘 나온대. 봐봐. 우리 셋이. 이게 여기가 제일 잘 나오지 않아? 봐봐. 고기만 이렇게 돼. 여기가 제일 잘 나와. 아이고, 고기. 아니, 그게 돼. 빨리빨리 지금. 아니, 지금. 하나, 둘. 아니, 지금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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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? 됐어? 하나 이제 둘이 찍겠나? 뭉친이라고 사람 죽었구나. 뭐 하는 거 사진 찍는다고. 이게 좀 누나 양말 벗고 들어가네. 여기가 얘기해도 안 돼. 찍었어? 이게 낚였어. 찍었어? 응. 찍었어? 응, 옛날 목소리 찍어야 돼. 됐어. 됐어. 다 찍었어? 응. 얼굴 까맣게 나오는데? 가까이 갈까? 아니, 배경만 잘 나오면 되지. 아이, 배경이 얼굴이 좀 나와야지. 여러 가지 표정이. 얼굴 까맣게 나와. 이걸 찍어봐봐. 얼굴이 까맣게 나온다고. 이렇게
찍어보면 돼. 이렇게 찍어보면 환하게 나오냐고. 아이, 환하게 안 나와. 이렇게 찍어봐, 이렇게. 가까이서 찍어야지, 얼굴이. 네. 아, 이게 멱광이어서 그래. 에. 이쪽에서 빛이 들어와. 그 레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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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 뒤로 레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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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 또 얘 돌아 야 야 나 잘 나와 네 마지막 날이 제 음력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 두 번째 생일 파티를 시작했습니다. 불란다 불라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춘상이 생일 축하합니다. 후. 자 이제 칼 들고 저기 바로 갈라져 있는데 이미. 아니 이걸로 찍는 신용이야 진짜. 이미 갈라져 있어. 자 커팅싱이 있겠습니다. 고요한 밤. 옳지 하나 둘. 하이 됐어. 그럼 이제 어디를 돌려야 돼? 먹어 이제 나 추워 이제. 응 자. 네 또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줬네요. 네, 미역국 굉장히 맛있죠. 네 잡채도 나왔네요. 저 잡채가 저기 제사 때 쓴 건지 지금 한 건지 모르겠네. 어 눈 또 와. 오 씨 눈 또 온다. 눈 또 와. 와 진짜 눈이 그치지 않았어요. 미친 듯이 왔습니다. 판을 죽이네. 오. 예스. 지저스. 지저스 이즈 커밍. 눈이 그치니까 이제 하늘이 굉장히 이뻐지고 있었어요. 부드럼바. 아 씨. 너무 커. 부드럼 너무 커. 이. 야. 티 싫어네 씨. 아. 부드럼 너무 커. 네, 또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. 네, 정말 제 전용 버스가 된 것 같아요. 이제 정업 버스는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안녕.